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보통 이제 뭐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시거나 뭐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시고 나서 얼굴에 약간 가려움증, 뭐 붉음증 이러한 것들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접촉성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접촉성 피부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왜 생기는지, 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접촉 피부염은 크게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자극 접촉 피부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특이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땅콩 알레르기라고 하면 어떤 저희 대부분은 땅콩 드셔도 문제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땅콩 먹으면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막 약간 호흡곤란이 오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레르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화장품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어떤 화장품 특정 성분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서 빨갛게 되고 가렵게 되고 피부염이 발생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화장품에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성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흔한 성분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향료, 프레그런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존제, 뭐 방부제라고 하는 것들. 세 번째는 기제. 기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성분들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제 향료를 보면 화장품에서 약간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향료들인데 사실 정말로 뭐 수천 종이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관련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약간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향료가 이제 주 원인입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게 시나믹 알콜, 시나믹 알데하이드, 하이드록실 시트로넬랄, 제라니올, 유제놀, 아밀신남알데히드, 페루발삼 이러한 것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향료들입니다. 두 번째, 보존제, 방부제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방부제인데 화장품이 오래되면 약간 기능이 떨어지고 뭔가 세균 감염이 이렇게 그 안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성분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파라벤, 뭐 포르말린 거의 쓰고 있진 않지만 포르말린, 커터늄 15, 소빅 애시드, 치메로살 등의 이러한 방부제가 또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보통 이제 파라벤은 정말로 흔히 쓰이는 거에 비하면 알레르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알레르기 비율이 높았으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파라벤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여러 가지 화장품에 쓰고 나서 이렇게 빨갛게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파라벤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기제, 뭐 연화제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이제 알려진 것들은 라놀린, 라놀린의 알코올 성분인 우알콜 등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제 중에 하나인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고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는 자극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장품 성분 중에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성분들을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기가 어떤 게 원인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알레르기 테스트, 뭐 패치 테스트라고 해서 붙여서 하는 테스트 있거든요.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이게 알레르기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물질들을 파악해서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두 번째, 자극 접촉 피부염입니다. 이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과 다르게 어떤 성분이 특정 농도 이상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피부염입니다. 보통 이러한 그 성분들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보면 세제와 클렌저에 있는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피부 장벽을 약간 그 부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계면활성제가 일으킬 수 있고 화장품의 보존제 혹은 뭐 화학약품 이러한 것들도 자극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긴 한데 특히 민감성 피부인 환자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보통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피부 장벽이 항상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농도를 접해도 그 농도가 훨씬 더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이러한 자극 접촉 피부염이 훨씬 잘 일어납니다. 자극 접촉 피부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주부 숙진인데요. 물과 함께 이제 그 세제, 뭐 퐁퐁 같은 걸 많이 쓰시면 정말 피부에 있는 기름, 지방층, 피부 장벽들이 많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쉽게 이제 빨개지고 가렵고 이러한 습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 습진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장갑을 끼고 세제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예를 들어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어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해보는 게 좋고 항상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자극 피부염의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벽을 보강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개수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피부 트래블러! 이상으로 오늘은 접촉 피부염, 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자극 접촉 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특이 반응으로 본인에게 그러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확인해서 회피하는 것이 치료법이고, 자극 접촉 피부염은 이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민감성 피부에서 잘 생기는 피부염으로 일단 자극이 되는 물질을 회피하고 피부 장벽을 보강할 수 있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